제9장이죠. 쿠드라틱입니다. 에피소드는 11기가 있죠. 11기 있고 첫 번째 에피소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레디칼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이죠. 예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 편에 있는 것이 루트로 세워져 있는 레디칼입니다. 보통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 식을 레디칼이라고 얘기를 하죠. 원래 레디칼이라고 하는 말은 좀 급진적인 것, 그런 걸 의미를 하죠. 이런 경우 어떻게 하느냐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인덱스가 짝수이면은 답을 찾은 다음에 그 답이 맞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고, 인덱스가 홀수, 지금 인덱스가 짝수라고 하는 것은 이 루트에 있는, 지금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여기 2가 들어있는 거죠. 그죠? 그게 짝수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문제를 풀고 난 뒤에 어쨌거나 그 답이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자, 문제를 푸는 방식은 제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떨어져 나올 것이고, 그럼 x값이 나오죠. 양변을. 그래서 항상 한쪽 변에다가 레디칼을 이렇게 몰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맞는지 확인해 보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보니까 x가 2니까 2를 루트에 넣어서 해보니까 16은 4의 제곱에서 4의 크로 4, true, 맞는 문장이죠. 이게 식이 성립을 한단 말이에요. 옳은 진수물, true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는 2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덱스가 홀수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보면 인덱스가 3이죠. 3은 홀수죠. 그럼 3제곱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것 없이 무조건 다 맞습니다. 한번 구해볼까요? 일단 레디칼, 왼쪽 편에 있는 레디칼 루트를 없애야겠죠. 없애려면은 세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세제곱하니까 이렇게 되더란 말이죠. 그래서 보니까 x는 마이너스 23입니다 라는 거죠. 이걸 왜 홀수일 경우에는 검증할 필요가 없고 짝수일 때는 검증을 해야 되는가 하는 건데, 짝수일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3을 두 번 제곱하면은 플러스 9가 되죠. 근데 세 번 제곱하면은 마이너스 27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9가 3제곱이나 뭐 5제곱, 7제곱 이렇게 홀수로 제곱하게 되면은 음수는 그대로 음수, 양수는 양수 이렇게 구별이 되는데, 그냥 짝수로 제곱하게 되면은 제곱하거나 4제곱하거나 뭐 6제곱을 하게 되면은 원래 수가 음수였는지 양수였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왜 4제곱이죠? 인덱스가 4입니다. 따라서 4제곱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x가 구해졌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원래 식에다 넣어봅니다. 넣어서 해보니까 보니까 3이잖아요. 그죠? 81은 3의 4승이니까. 그러니까 3은 마이너스 3이 아니죠. 따라서 솔루션이 없다는 것이 우리의, 그리고 구해진 답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부호의 차이점이죠. 그러니까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가 되잖아요. 그죠? 다음 예제를 보면은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양쪽에, 그러니까 왼쪽 편에 레디칼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변수도 이렇게 x가 같이 있죠. 이 경우에는 우리가 나중에 이걸 뭐 제곱을 하거나 세제곱을 해야 될 때 번거롭게 됩니다. 따라서 루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없애는 것이 좋죠. 이렇게 해서 없애서 한쪽 변으로 몰았습니다. 그죠? 그런 다음 이제 제곱을 하게 되면 루트를 벗길 수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고 여기에 만약에 있다 그러면 이거 x 더하기 루트 4x 플러스 1 전체를 제곱을 해야 되겠죠. 그럼 일이 굉장히 많아지죠. 그것보다는 차라리 5제곱보다 5-x를 제곱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런지 아시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한번 직접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는 거, 그러니까 왼쪽 변도 왼쪽 위에 퍼물려도 제곱을 하고 오른쪽도 제곱을 하는 경우, 그리고 x를 넘겨놓고 난 뒤에 제곱을 하는 경우, 그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이 아주 재밌는 차이가 하나, 아주 재밌는 차이가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게 눈에 드러날 거예요. 자, 어쨌거나 넘긴 다음에 이렇게 해서 쭉쭉 푸른 다음에 그죠? 근데 인덱스가 2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쭉 푸른 결과는 어쨌거나 12 아니면 2인데 먼저 12를 넣어서
체킹해보죠. 해보니까 틀리게 나왔죠. 이번엔 보호가 틀린 정도가 아니라 아예 틀렸는데, 이렇게 크게 틀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부호의 차이점입니다. 이것도 19와 5는 부호의 차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호의 차이가 아니라 어떤 숫자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거 역시도 부호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거예요. 12 더하기 7 이꼴은 5인데 이 12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보세요. 혹은 이게 12가 플러스고 7이 마이너스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어떤 경우에든 여기는 5가 나올 거예요. 마이너스 5가 나오거나 플러스 5가 나오거나 그렇게 되죠. 즉 여기서 플러스 12와 7에서 여기서 이 부분과 이 부분에서 음수 양수 기호를 결정하는 데 따라서 이게 결과값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12라고 구해졌던 이것은 우리가 원하는 솔루션이 될 수 없고, 그리고 2를 넣어보는 거예요. 또 구해졌던 2가 또 솔루션을 넣었으니까 2도 넣어보니까 2는 딱 맞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2가 정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답을 구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게 맞는지 원래의 문제에 대입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거죠. 언제냐니까 인덱스가 짝수인 경우 2, 4, 6, 8 이 경우죠. 자, 이번에는 어떻게 되었나요? 왼쪽에 아예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좋을까요? 이것 자체를 제곱을 해보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를 넘기는 게 나을까요? 넘기는 게 낫겠죠. 넘기면 제곱하게 되면 통째로 날아가 버리고 그냥 알맹이만 쏙 빠져나오죠. 이렇게 마치 고동 까먹듯이 알맹이가 쏙 나오는데,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게 되면 일이 복잡해지죠. 그렇죠? 그렇게 써보니까 x는 4가 나오더란 말이죠. 4를 7째 한번 넣어보는 거예요. 넣어보니까 결과적으로 0 있고는 0. 그래서 맞죠. 이건 맞는 문장이죠. 참의 문장이니까 오케이, x는 4다. 확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에는 이렇게 레디컬한 폼이고 루트가 두 개씩이나 있고 오른쪽에는 1이 있단 말이에요.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나을까? 마찬가지 하나를 넘기는 게 낫습니다. 이렇게 넘겨서. 왜 넘기는 게 나은지는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셔야 돼요. 이 상태에서 이걸 제곱을 하고 왼쪽 편을 제곱하고 오른쪽 편을 제곱하는 경우와 하나를 넘겨서 제곱하는 경우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지금 넘겼습니다. 넘겼으니까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제 이것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또다시 이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왼쪽 편으로 x와 1은 왼쪽 편으로 넘겨버리는 게 낫겠죠. 그럼 넘겼어? 더니 이렇게 넣으라는 거죠. 그럼 이제 제곱을 해주면 됩니다. 또다시 제곱을 해주니까 x2가 4x 나왔죠. x가 어쨌거나 0 혹은 4라고 하는 것이 위 과정에서 도출됩니다. 그럼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니에요. 왜냐하니까 인덱스가 짝수니까. 그죠? 여기서도 인덱스가 짝수고 여기서도 짝수죠. 따라서 넣어봅니다. 넣어보니까 0를 넣으니까 되더라 맞죠. 3이 문장이 나왔죠. true. 그리고 4를 넣어보니까 역시 true. 따라서 둘 다 우리 원한 제로와 4가 다 솔루션이 되는 거죠. 자, 이번에는 보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경우죠. 어쨌거나 인덱스는 둘 다 2번 짝수인 경우입니다. 2번이고 이 경우도 이제 넘겨서 처리를 하는 게 낫겠죠. 조금 전과 마찬가지로 넘겨서 처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여기에서는 여기 루트만 남겨놓고 나머지들은 다 왼쪽으로 넘겨버려야 되는 게 낫겠죠. 넘기기 전에 먼저 이 플러스 4와 플러스 1은 수로 합쳐주는 게 낫겠네요. 그죠? 뭐 그렇게 하든 어찌됐거나 그렇게 해서 넘겼습니다. 넘기고 나고 오른쪽에는 이제 루트만 남겼죠. 레디컬만 남아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곱을 하는 거죠. 제곱해서 나왔습니다. 쭉쭉쭉쭉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으로 푸니까 x는 0 혹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전에 인덱스가 2번이었죠. 2번 넘버니까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해보니까 1은 마이너스 1. 허허, 부호가 다르게 나왔죠. 그래서 0는 될 수가 없고 마이너스 3을 넣어봅니다. 마이너스 3을 넣어보니까 맞죠. 따라서 우리 솔루션은 마이너스 3만 선택을 하는 거죠. 재미있죠? 자, 이것이 레디컬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연습 문제가 쭉 있으니까 또 당연히 여러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완전히 익숙해지셔야 되겠죠?